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증시 상승 구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조적 성장 진입한 산업 중 미용 의료기기 업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 간단히 설명드리면 글로벌 증시가 미 연준의 피벗 기대감 하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미국 주요 지수는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유로존 주요 국가들 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 역시 기술적 저항선인 2,550포인트를 돌파하고 그 다음 저항선인 2,650선을 향해 이동 중이고 코스닥은 2차전지 종목수 선전 속에 바이오 업종 반등도 더해지면서 지수 900선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빈번했던 2차전지 대장주가 여전히 선전하는 가운데 반도체와 의약품 업종에서 번갈아가며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2차전지가 강한 날은 반도체와 제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2차전지가 약세인 날은 반대로 반도체 또는 제약바이오가 강세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소외되었던 조선업과 건설업도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통신업 역시도 반등폭은 크지 않지만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성장 진입과 성장 진입한 치과, 안과, 미용 의료기기 업종 내 종목별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세 업종 모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혜와 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저개발 국가 시장 확대라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시술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자주 발생한다는 특징과 기계를 팔고 난 뒤 소모품 매출이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시술을 통해 개선된 미용 효과를 체험한 소비자들은 시술 이후 시간 경과 후 다시 돌아온 얼굴을 재시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와 무관하게 소비되는 사치 성격으로 국내 미용의료기기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의 본격적 진출이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추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의 동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 중 상대적으로 저평가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산업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종목은 뉴트로닉입니다. 뉴트로닉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전문업 제조업체로서 국내 레이저 기기 점유율 20% 이상 국내 1위 업체고 수출 비중도 88%로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기록 중인데 전체 매출의 41%가 미용 의료기기 글로벌 1위 시장인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지속적 고성장 기록 중에 상대적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2020년 흑자 전환 이후 지속적 고성장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전년 대비 16% 증가한 643억 원대 영업이익이 기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점은 2020년 이후 연간 매출의 증가율이 50%를 넘고 있고 영업이익률 역시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20.1%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현재 주가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12.9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 업종 내 저평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저평가 해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실적 가시성 높은 소모품 판매 비중이 5.5%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있었지만 신규 제품부터는 소모품 판매 비중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고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평가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매출 성장이 업종 내에서 높게 나타나며 미국 비중이 높다는 점이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급적으로 올해 외국인이 204억 원, 기간 56억 원 누적 순매수 중이고 기술적으로 작년 11월 추세가 다시 상승 전환 확인한 이후 꾸준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고점을 초과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루트로닉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